비단뱀은 무서운 파충류 중 하나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동물은 자신의 크기의 5배까지 먹이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큰 비단뱀이 킬러 악어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와 함께 자연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나운 두 포식자가 싸우는 무서운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공격. 몸을 웅크리고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다음 삼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쉬운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악어는 유일한 지배자가 아닙니다. 이 두 포식자가 충돌할 때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과 킬러 악어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뱀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악어의 목을 조릅니다. 최고의 포식자들의 싸움이군요. 가장 작은 악어도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작은 악어를 공격하는 것은 어른 악어보다 덜 위험합니다. 악어만이 이 뱀의 무서운 교사를 견딜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냥의 장점을 발견한 후 둘 다 마지못해 떠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루페의 결투입니다. 그의 포악한 본성 꽉 깨뭅니다. 악어가 더 이상 공격을 가할 수 없도록 비단뱀을 잠금니다. 미얀마의 비단뱀은 악어의 땅에서 빠르게 침략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판다, 수달, 새, 심지어 악어와 같은 대부분의 지역 동물들을 파괴합니다. 이 위험한 괴물들은 모두 기회주의적인 포식자들입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비단뱀은 살인적인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이 악어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불행한 고리를 피하기 위한 모든 속임수를 알고 있습니다. 큰 악어를 쓰러뜨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비단뱀과 같은 다른 포식자들이 목표물을 전환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들은 독은 없지만 숨이 막힐 때까지 먹이를 꽉 감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뱀의 소화액은 악어를 으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크기의 악어가 입혀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생 세계에서는 강한 자만이 생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일어나지요. 표범은 기적적인 민첩성으로 탈출하여 다시 비단냄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자는 오직 한 명뿐입니다. 바로 지타입니다. 레오파드는 재빨리 파이썬의 머리를 잠갔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만약 포시자가 더 공격적이었다면 비담엠은 마마도 탈출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 나온 제규어는 정말 무시무시한 대형 뱀 사냥꾼입니다. 이 포식자의 힘이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꾸로소리가 큰 비담뱀에게 목을 졸랐을 때 약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분 안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비담뱀은 비극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프리카 벌꿀 오소리는 놀라운 동물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꿀 오소리는 동물계에서 가장 대담하고 이 비담뱀은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포식자들이 머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벌꿀 오소리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벌꿀 오소리는 정말 뱀킬러라는 칭호를 받을 만합니다. 비담뱀은 식재로 식탐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들은 큰 영향을 삼킬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잠재 뜯긴 먹이를 빨아봅니다. 재빨리 다가가서 강력한 꼬리를 사용하여 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공격은 맹렬하며 악어는 맹렬한 힘을 사용하여 먹이의 살을 찢고 경제로 삼켜버립니다. 분명히 킬러는 몇 주 동안의 배고픔을 채웠을 것입니다. 또 다른 악어의 희생자 왕도마뱀, 그 다리는 악어의 턱에 잠기에 섰습니다. 잔인한 포식자 연쇄 공격은 먹이를 기절시킵니다. 나일 악어는 아프리카보다 오래된 생물로 200년 이상 림화된 사냥 기술, 물소는 식소에 몰두하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셋, 둘, 하나. 냉혈한 살인마가 물소의 턱을 꽉 쥐었습니다. 삼기 위한 급속인 투쟁. 거북기도 이 포식자의 디저트가 됩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드 습지공원에서는 악어가 껍질이 연한 거북기를 잡아 해변으로 데려와 잡아먹었습니다. 거북기가 등을 물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까요? 수면 아래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물은 잡아먹었습니다. 계속되는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인우들은 아직 공포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굶주린 악어들이 차례차례 물속으로 매복하러 왔습니다. 갈증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고 눈은 계속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풍부한 식량 공급원으로 인해 사사세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작년의 승무리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아크는 물속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들은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불운한 사라세는 조금 지상에 있는 모든 종의 지배자조차도 이 냉혈한 악순자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돼지들이 갈증을 풀기 위해 물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기름진 고기 조각들은 사냥꾼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멧돼지는 위험이 그들 끝에 드는 것을 끔찍하게도 불운한 희생자는 물에 끌려 실종되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아크의 턱에 딱 들어맞는데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이 불쌍한 동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자도 쉽게 죽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슬슬 다가오고 공격합니다. 스낵 식사 메뉴에 돼지가 나타났기 전까지는 그 호수에 아크가 맡는 것을 결코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크왕이 사냥을 시작했다. 다음 희생자는 갈증을 풀기 위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모든 생물에게 위험한 활동입니다. 물소에게는 킬러 악어가 해변으로 올라와 먹이를 물속으로 낚아채는데 이팔라는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결국 작은 이팔라의 모든 노력이 결실은 거북이 껍질을 부수는데 얼마나 걸린가요? 하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자나 아크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